너 진짜 마피 아니지? 형 아까 다 놀림 받았던 사람이야. 이 사람? 내가 나 집었는데 애들이 자기 집은 사람 바보라고 해서. 진짜야? 내가 처음에 스마일 살까 고민 많이 했거든? 근데 내가 쿱스한테 연방작전을 깔아놨단 말이야. 신인 아니지? 알아 죽을 것 같고. 마피아를 누구보다 나한테 많이 해본 사람은 수 맞아 맞아. 진짜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살급보다 의심을 당했고 힘있기는 개인전이니까. 그게 내 힌트야. 어쨌든 지금 마피아.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를 밝혀서 의사를 죽이려고 먼저 날 죽일 줄 알고. 경찰 아니라는 거지? 그러니까 쿱스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지. 근데 너무 뻔할 것 같은데? 뻔한데도 안 쓸 거야? 와 이거 너무 어렵다. 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마피아 게임 때 너무 그 찾기 힘들게 해가지고 브로커가 등장한 거구나. 그래 너무 뻔해 거긴. 아 이런 데 있을 수가 없는데. 이따가 되면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. 아니 너무 뻔해 너무 뻔해. 정한이 봐봐 밑에. 정한이 밑에 봐봐. 아 없어 없어 없어. 이거 밑에다 두면 밑에다 들어야 돼? 우리 전 라이어도 그랬었잖아. 너가 이렇게 완벽하게 의심을 받아주면서 나머지 마피아 두 명이 너무 헷갈려서 같은 마피아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그냥 아예 마피아를 티낼까 하다가도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. 말하시네. 아니 지금 근데 누나 저 아까 기회를 또 있으면 잘 잡는 친구라고. 제가 또 기회를 주면 또 잘 잡는 친구예요. 그것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기회를 주면 또 잘 잡는 친구예요. 진짜 다음에 하면 제가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. 수아야 나 여기 좀 찾아봐도 돼? 너 왜 안 찾아? 지금은 누구 차고 이고 누구 안 차고 이고 지금 보고 있어. 그러면서 그냥 쉬는 거 아니야? 13개 끝났어? 왜 이렇게 빨라? 도겸아! 나 지금 가고 있어. 너 계속 늦는다. 야, 너가 진짜 마피아가 아니면 나한테 수갑 다 줄 수 있어? 그럼? 오케이, 그럼 내가 수갑을 다 갖고 있을게. 나 그럴 거야. 아니야, 정한이 형 말고 도겸이가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. 나 오늘 나 에이스, 나 수갑 3개 찾았어. 알겠어. 나 수갑 못 찾겠어, 저거. 슈아야, 그 도겸이한테 수갑 맡겨. 아니, 줄 수는 있어. 아니. 제발 이렇게 몰아가지 마. 아니 몰아가는 거 아니야. 경찰인 사람 다음에 날 확인해줘 제발. 나 좀 오래 가고 싶어. 이미 확인했을 수도 있어. 이게 어려워. 이거 너무 어려워. 어려워. 일단 너부터 가봐. 우선 슈화 형. 일단 왜 나 진짜 없어. 진실을 깨뜨려버렸네. 야 레이저 나올 것 같아. 첫 번째 마피아가 디너였잖아. 제작진 형 누나분들도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그 저번 마피아 그러니까 안 된 멤버들 중에서 마피아를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짐작이 들어. 그러니까 중복이 없을 것 같다.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정한 혹시 D8은 빠진 건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너무 이를까 혹시? 아주 치고 빠지게 아주 좋아. 뭐 말을 한 거야 말한 거야. 결론이 뭐야 그래서? 나도 모르겠어. 일단 아무나 한번 골라봐. 이 촉! 너의 느낌! Feel! 뭐든 대세를 따라 씹어 난 좋아요. 두 명 남았어 아직.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. 나 원우. 아 그냥 조슈형 갈게. 오케이 3대1. 난 번우? 그냥 집은 거야. 일단 나는 슈아. 나는 원우. 나 모르겠어 일단 슈아 찍을게. 도겸아 너 진짜 경찰인데 슈아 확인 안 한 거 아니지? 바보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. 진짜 경찰 아니야. 오케이. 난 초반부터 원우 형 좀 의심됐으니까 원우 형 갈게. 오케이. 우지가 진짜 어려워. 제가 진짜 어려워. 원래 어려운 애야. 어려운 애야? 어려운 애래. 나는 아직은 너무 판가름이 안 서는데 난 민규 가볼게. 예상 외의 지목이기도 했어. 하지만 나도 약간 마음속에서 좀 의심이 있었지. 성광이야? 말풍선인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요?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혹시? 뚱두둥둥 뚱두둥둥뚱 나도 민규야! 뭐야 얘 가끔 무서워. 나 잠깐만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. 진짜 꼴보기 싫어. 꼴보기 싫대. 나의 쪽에서 우지가 경찰의 느낌이 좀 있어. 그래서 얘가 민규를 찝었다는 거는 마피아라는 소리거든? 좀 일리가 있다. 근데 그랬으면은 우지 형이 좀 약간 어필을 해주지 않았어? 그러니까 얘가 조슈아를 안 뽑은 이유가 뭐야? 아니니까. 알았어. 혹시 저랑 연기 같이 배우신 분 아니세요? 마피아가 아니니까 조슈아를 안 뽑은 거야. 그러니까 조슈아는 아니야. 너 아니잖아. 아니야. 그러면은 더 극적일 때까지 간 다음에 그걸 했었어야 돼. 왜냐면 지금 두 개 다 애매해졌어.
자 잠깐만. 자 그러니까 춤으로 지금 채우고 있죠? 야 자기가 의사라고 밝힐 수 있는 사람 있어? 의사가 저한테 의사라고 밝혔습니다. 나도 나한테도 밝혔어. 그럼 그분이 이분이에요. 야 잠깐만. 야 여기서 원우 뽑은 사람 누구야? 나요. 나. 뭐야? 근데 니네 마피아를 왜 뽑았어? 이 뭐? 형이 계속 의심되는 말을 하니까. 우리한테 계속 자기 의사라고 어필을 하니까. 이게 슈아 형이 저번에 의사로서 활약을 너무 많이 했잖아. 그치.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. 일단은 내가 쿱스 형을 좀 의심하고 있었어가지고. 야, 나 진짜 명백한 게 생각났어. 뭐? 저번에 우리 마피아 할 때 민규가 저번에 나랑 해가지고 그때 마피아가 아니었었잖아. 근데 제가 큰 활약을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명분을 만든 거야. 쟤를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? 어때? 어, 어때? 그 추리 나도 약간 인정을 하겠어. 이거 거의 강요 아니야? 야, 근데 일리 있어. 형, 무서워. 좀만 맞춰줘. 그래, 좀만 맞춰줘.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찾을 때도 그렇고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. 왜냐면은 내가 형! 아, 어떻게 진짜 딱 들어맞아! 이게 들어맞고 있어요. 원우야, 원우야, 너 기억나니? 내가 마피아 할 때 너무 불안하니까. 맞아, 형, 옆에서. 화분 밑에 봐봐. 맞아, 맞아. 확인해봐. 되돌았는 거 확인하라고 하고 형. 하는데 민규가 시간을 들면서 한 번에서 한 번. 얘도 한 번 했어. 야, 알지? 한 번, 두 번. 뭐. 한 번, 두 번 뭐. 한 번, 두 번 뭐. 한 번 하면. 정신 부쩍 차려. 한번 하면 두 번이 쉬워. 두 번 하면 세 번이 쉽다. 너지? 정말 아니야. 한 번만 해줘. 야, 진짜 잘한다. 나 진짜 진심이야. 형. 제발. 오케이 가자. 오케이 민규. 나랑 너? 어 너야. 나 다시 투표할 거야. 다시 투표. 아 진짜 이러지 마. 진짜 야, 제발. 발령 듣지도 마. 아 진짜 제발 한 번만.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가 저렇게 안 할 수 있어? 그래. 난 내가 마피아였어. 아 그렇지 뭐. 다 그래. 아 도대체. 야 너 잘한다. 야 잘하네. 마피아 해봤잖아. 알잖아. 느낌 알잖아. 야 건호신 역시 돌라이다. 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을 때 자기 뭐 아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?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. 룰을 몰라서. 에이 뭐 룰을 몰라. 나 룰 몰랐어. 룰을 몰라. 네가 룰을 모른다고? 이 게임에 룰을 모른다고? 야 제일 죽이 맞느냐? 야 너 사냥개한테 몰랐어. 두 번째 때 이 게임에 룰을 모른대. 말이 안 되잖아.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쁘겠다. 아 혹시 여기 앉아서 이제 투표해. 투표. 이분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왔어요?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기 들어 한번 들어. 오케이 발론하세요. 마지막 발론 때 하세요. 아니야 이미 얘야 그냥 발론해. 어.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도. 그래 그냥 나부터 빨리 주자. 나 민규. 아 진짜 제발. 민규. 아 나도 민규. 무슨 확신이 있어 니네? 그럼 민규. 니네 민규. 왜 그래? 민규 끝. 오케이 끝. 이게 너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호시가 너무 잘 설명해서 너무 일리가 있어. 자기 흥분을 잘한 거지 뭘 잘 설명한 건데. 나는 진짜 뚜렷한 확신이 있어. 그러니까 뚜렷한 확신이 있습니다고? 물증은 없지만 뚜렷한 확신이 있대. 저번 마피아 때는 내가 시민이었을 때 죽어도 우리 시민이 살아있으면 시민이 이기는 건 줄 알았어. 그 내가 죽어 상관없다고 한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개인전이라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난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. 제발.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. 내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는데. 너 여쪽 보고 말했잖아. 거짓말 안 돼. 거짓말 안 돼. 거짓말. 민규 씨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. 일로 오세요 빨리. 가자. 오케이 자. 가자. 하나 둘 셋. 와 죽었다. 아 그냥 죽었네. 와 마피아? 마피아야. 와. 난 아무것도 아니겠지 또. 당신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. 야 관심법으로 보았다. 와 건호 씨 미쳤다. 아니 안경 왜 그래? 컴남 굿보이. 아니 형 안경 아예 없어. 아니 호시요 형 진짜 또라이 같아. 와 형 한 건 했어 진짜. 민규 가세요. 오케이. 얘들아 다들 70만 원이 됐다. 다들 화이팅 하자. 오케이. 야 나 진짜 나 야 온라인은 내 거야. 어차피 막나잖아 이제. 어, 나 막나니까 나 밝힐게. 오케이. 내가 경찰이야. 어. 아 경찰이야? 내가 명호랑 슈아 형 봤어. 체크했어. 둘 다 아니야? 아니야. 근데 왜 나 안 막아줬어? 나 형 뽑은 적 없어. 야 그럼 번호 아니면 우지다. 그래.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필이 온 게 준이야? 아니야. 준이 아니야. 지금 번호는 준이. 쿱스 형, 우지 넷 중에 하나잖아. 나는 왜 껴있는 거야 갑자기? 같이 그렇게 열심히 차놓고 갑자기 나는 왜 아, 일단은 되게
내가 처음에 한 추리를 이용하면서 이번에도 마피아로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걸 수도 아니야, 있다는 아니야 호시 아니야 호시 아니야 가설을 한번 내봤는데 너희 안경이 되게 힘이 있다 아 캐릭터 좋다 슈아영이나 명우 없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어차피 도겸이 너도 저리로 가 번호 이제로 가 너 번호는 이쪽으로 너 저리로 가 야 팀워크가 돈 앞에서 살아나네 돈이 그리고 자, 나 브로커야 나 형 브로커야? 어. 형 누가 누랑 협력했어? 저거는 확실한 브로커야 협력했는데 호시랑 쿱스랑 협력했어 그럼 얘네는 또 아니야 이 셋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지금. 너네 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누구? 우지 형도 포함돼 있어? 어. 자 여기서 고백 나 경찰 아니야 그래, 뭐야? 내가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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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! 내가 경찰이야 내가 자! 나 얘가 경찰인 내가 경찰이야 내가 아니야 나는 경찰이야 나 경찰인 적이 없어 좋아 너 꼭 들어갔어 난 폴리스 네, 당신은 오늘 게임의 시민이자 경찰입니다. 나를 공당하니? 내가 경찰이라고. 내가 확인했어. 이건 아니야. 시민 좋아! 야, 얘들아 봐봐. 이 와중에 내가 민규를 죽였어. 어, 그래, 와. 이쪽으로 와. 근데 에스쿱스 너 진짜 아니라고 했지? 나 진짜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. 근데 내가 봤을 땐 버논이야. 버논이야. 와! 나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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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의 눈이었어. 너 마피아 같아. 아니 잠깐만. 자, 형이 누굴 이 둘을 검거했다고? 아니, 이 나머지가 아니라는 그 보장이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. 그러니까 준이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한 건 일단 DH 그치. 확실을 해. 그래. 이 형이 마피아가 확실 아니라는 걸 우리는 내가 말해줄게. 너가 시민이라는 거 확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내가 브로커야. 근데 우리가 브로커끼리 돈을 나눌 수 내가 나눠준다고 했어. 그럼 내가 얘가 브로커인 거 알았으면 얘 죽였겠지. 그치. 그리고 얘네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더라고. 진짜로. 바람이 기어가면서 찾더라고 얘네. 터졌어 신발. 신발 찾았대. 야 나 바지 터졌어 바지 터졌어 야 제일 심한 먹어 야 인정 너 시민이야 너 시민 이게 시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들어봐 은준이를 진짜 몰라 얘가 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 야 그냥 너야 죽어라 그냥 너 돈 못 가져 Don't lie 야 진짜 그림이 대박인 것 같아 그냥 난 좀 약간 쿠쿠시 혼자서 찾아다니긴 했거든 은준이 그래서 근데 내가 은준이 상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대체 왜 나로 확정이 되는 건지 그게 안 받아들여졌던 거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구나 진짜 준이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진짜 아니고 내가 은준이 넣으면 너 말하시한 거 세 번 사려 그리고 버논이가 여기에 안 있었던 이유는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렇지 아니야 나는 혼자 다니다 그냥 다 여기 있길래 아 브로커가 여기서 찾으니까 다 여기서 찾나 보다 난 여기 들어왔어 난 그래서 평소에 나 같았으면 속았어 근데 버논이가 똑똑해 신기해. 게임 잘해 아, 버논이 마피아 잘해 얘 마피아 진짜 잘해 연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피아를 못 죽이면 우리 지는 거잖아 아, 아니야 지는 건 아니야 어차피 돈의 그래? 심이 차였잖아 아 이게 비게 쓰는구나 어. 근데 버논이가 또 이런 다음에 딱 진 다음에 에 이럴 것 같아 나도 지금 아까 버논이가 연기야 아 그래 뭐 진짜 진짜 너면 아니, 진짜야 너잖아 형 감 믿지 마요 나는 주니어 믿어 자 하나 둘 셋 에 와 진짜 김민규 웃는 것 봐 와 아니야 설마 야 진짜 준비 안 되겠지.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. 마피아는 민규, 버논, 디노 총 3명입니다. 난 열심히 했어. 난 열심히 했어. 멋있더라. 난 열심히 했어. 잘했어. 진짜. 자, 그리고 잠깐만. 그리고 여기서 준이 형과 돈 가졌어. 와. 네? 문준이! 내가 한 건 해야지 했잖아. 어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그 아까 쿱스형 밟고 있는 의자. 아카시 대기자 얘들아. 아 이게 시민이 재밌네. 시민이 재밌다. 아. 야 여기 여. 저번에 보물 숨기는데 어디였어요? 붙이는 거나?
고쳤어? 이거 말해. 와, 이거 너무 재밌다. 와. 야, 오늘 너무 재밌다. 거의 뭐 레전드판 아니에요? 레전드판? 나 같으면 혼자 가졌다. 나였으면 혼자야. 게임. 분열 일으키지 마. 여기 지금 행복해, 지금 우리. 나였으면은 그 뭐냐, 혼자 처음에 마피아를 한 명 잡으게 했던 승관이 3만 원만 챙겨주겠다. 아니면 나 모르겠어. 돌아가기 어때? 아니. 사이좋게 가죠. 그래, 행복하게 끝내자. 아이, 미안하다. 해피엔딩.